j'ai perdu ta confiance. Néanmoins, je te croirai. 전체적으로 너무 화이트 톤이니까 마치 진짜 지중해 온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지금 집이. 지금 너무 그림 같아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Tu restes indifférente. On ne peut te donner tort. Mais sois donc indulgente. 되게 어마어마한 샹들리에. 메인 샹들리에. 이야. 샹들리에 같은 경우는 층고가 확실히 높아야지 설치를 할 수 그러니까. 있는 건데. 근데 네. 원래 층고로 따지면 그렇게 높은 층고는 아닌데 이 가운데 원래 이렇게 돼 있었나요? 원래는 이게 환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전체가 다 뚫려 있는 복층이 다 뚫려 있는 보통 탑층이 이렇게 전체가 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거예요. 있는 관계로 네. 여기를 한 층을 더 만드는 공사를 네. 했어요. 그럼 이제 공간이 더 생기면서 공간을 더 그러니까. 많이 쓸 수가 있죠. 이게 되게 뭔가 이 입체감이 있어가지고 네네. 훨씬 층고도 더 높아 보이고 뭔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이드 공간이라고 해서 이게 뚫려 있는 공간인데 보통은 이제 네모로 뚫어놓거나 뭐 동그랗게 뚫어놓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모양이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모로코에서 그러니까 이슬람 스타일이나 중세에서 이런 다엽형 아치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만 하면 굉장히 특이하기도 하고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거죠. 네, 그냥 뚫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요. 보통 여기가 원래 아파트잖아요. 네. 이 집안에 그 휴양지에 놀러 온 듯한. 우와. 해먹이에요? 네, 해먹. 아니 집에다 저걸 따로 만든 거예요? 네네. 야, 해먹을 저거 집에서 했어? 아침에 일어나면 딸 아이하고 아빠하고 장탈전이 벌어져요 이곳에서. 야,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아. 힘을 잘 잡으시고. 아, 그러니까. 예. 이거 일단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쵸? 이렇게. 이거 끊어지는 거 아니겠죠? 야, 이렇게 흔들흔들해서. 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너무 좋은 휴양지 같은 느낌이 진짜 나네요. 와, 너무 좋네요. 여기 이 누워서 또 위에가 또 보이니까 여기 뚫려 있어서 대화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저 샹들리에 밑에서 저 해먹에 누워 있으면 그야말로 이게 힐링이고 이게 여행이지 유럽 여행이지 뭐예요. 저 해먹에 누워가지고 바깥에 딱 보는데 아주 천국이 따로.